드디어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룹 신화. 8집으로 돌아온 여섯 남자의 새로운 변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신화의 새 앨범 재킷 촬영 현장. 제일 먼저 만난 멤버는 지난 겨울 이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건강한 모습의 에릭 씨였는데요. 자, 이때 등장한 방의 귀여운 방해꾼 이민우 씨의 범상치 않은 스텝을 본 에릭 씨,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동참을 합니다. 신화의 장난기 여전하죠. 지금 어디? 신화 자켓 차린 현장입니다. 자, 보시죠. 엔디 씨, 엔디 준비 끝났어요? 엔디 씨 오늘 컨셉이 뭐죠? 자, 묵묵무답입니다. 엔디 씨 오늘 컨셉은? 네, 엔디 씨 컨셉은 노출입니다, 노출. 자, 이번에는 신혜성 씨의 차례. 한껏 분위기를 잡아보는데요. 어째 너무 조용하다 싶었더니 바로 시끄러집니다. 야야야야야. 어, 저 눈빛. 어, 잘생겼어. 계속 질르죠. 계속 질러요. 네. 네네. 아, 이래가지고 어디 촬영이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가요계 최고의 그룹, 가요계의 기둥. 우리는 신화입니다.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작곡가 그리고 안무와 그렇죠. 옛날 반갑습니다. 느낌 한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가이 앤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노래와 랩과 개그를 맡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에릭 형이 시킨 건데. 네,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제일 기대됩니다, 에릭 형이.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아, 전체 시만 이상한 것을 시켰어요. 에릭 씨 너무하네요. 자, CF의 한 장면을 열심히 따라해보는 두 사람. 이들 뒤에는 개그 스승 한 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더 형이 그렇게 네. 자, 신화의 리더로서 멤버들 완벽한 개인기 양성을 위해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하는 에릭 씨. 역시 해볼게, 해볼게. 자, 이번에는 에릭 씨 마음에 들까요? 네, 장난기 가득했던 이들도 일단 카메라 앞에만 서면 눈빛부터 달라지는데요. 바로 내일 8집 앨범으로 팬들에게 돌아올 신화. 이번에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죠? 멋있습니다. 제가 처음 녹음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 꿈에서 그 하얀 탈을 쓰신 탈을 쓴 그 귀신이 정말로요? 저를 밤마다 막 뒤에서 목을 조르고. 근데 제가 그거를 주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네. 할머니한테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원한을 그 풀어줘서요? 제 집 근처에 그런 산이나 공원이 있으면 네. 가서 혼자 밤 12시에 가서 네. 먹을거리랑 뭐 술을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도 되죠? 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나중에 저희 신화 인터뷰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네. 말씀드릴게요. 진짜 지금 네. 어. 네,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진 이 여섯 남자들. 이번 토요일 이들의 8집 활동의 신호탄이 될 콘서트장에서 그 모든 매력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 또 한 가지, 바로 이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다 함께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신화 멤버들. 아, 자, 이번에도 에릭 씨, 우리 에릭 씨가 코치를 하죠. 자, 김영호. 자, 그런데 결국 짝짓기 놀이로 변신을 합니다. 자, 다섯 명. 네, 다섯 명이라는 애매한 숫자에 그만 신혜성 씨 혼자 버림을 받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태정만큼은 에릭 씨의 가르침처럼 귀엽게. 네. 방송 중에 저한테 뭐 좀 시키지 말아줬으면 막 뭐 개인기 해라 정말 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분위기 잡히죠. 자, 불만을 토하던 신혜성 씨 바로 포켓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8집을 들고 따끈따끈한 8집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저희 앨범이요, 8집 나오면서 일본에도 네. 또 이제 신곡을 섞어서 정규 앨범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열 예정이고 예. 일본 나가면 좋겠네요. 예. 네. 우리 전지 씨가 전지 씨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가야죠. 그때 제가 아까 못한 그 귀신 이야기 예. 밥상 차렸는데 거기서 거기서 아 밥상까지 제일 중요한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지 씨가 일본 팬들에게 일본어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전준 씨, 이거 안 하셔요. 신화 8집 coming soon.
I'll be back. 감사합니다.